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그동안 국내 증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간밤 뉴욕 증시 반등하는 모습을 함께 보였습니다. 일단 기술주들이 반등을 주면서 간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낙관론에 힘을 보태는 TSMC의 실적이 증시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만을 관측할 수 있는지 혹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때인데요. 저희 모닝쇼에서 오늘 그와 관련된 전략들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또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래피얼 보스티 미국 연은 총재 쪽에서의 또 발언이 나왔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멘트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래피얼 보스티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3분기쯤에나 첫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비즈니스 크로니클이 주최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궤도에 올랐다는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보스틱 총재는 미국 대선이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우려들을 언급하면서 연준이 보다 신중한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 중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지만 향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빨리 둔화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금리 인하도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도 몇 가지를 짚었는데요. 페드가 금리를 낮춘 뒤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서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전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있음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관련된 멘트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래피엘 보스틱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쯤에 첫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다는 점까지 함께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중요한 것들이 고용에 대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8만 7천 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 고용시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6개월 만에 이번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고용 지표가 더 의미가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지금 보시면 20만 건 선보다 또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됐다는 점은 지난해 3월 말 이후에는 처음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하는 건 역시나 살펴보시면 180만 건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탄탄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용 지표들이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관련해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과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에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컸었는데 지금 앞서서 보신 보스틱 총재의 발언이라든지 그 말고도 이렇게 고용 지표가 계속 좀 탄탄하고 견조하게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소식 함께 보시죠. 바로 TSMC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고금리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TSMC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매출액은 2조 1617억 대만 달러, 순이익은 8378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일단 매출액과 순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매출액은 1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전분기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를 했었고 순이익도 같은 기간 보셨을 때 13% 동반해서 함께 증가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TSMC가 회복세를 보였던 이유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많이 분발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에 적용된 최선단 3나노미터 공정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까지 큰 폭으로 도약했다고 합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도 거의 2배 이상 성장한 수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선단 공정의 매출 자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고 하는데 응용처별로 보시면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에서 상당히 유효한 수치들이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도 이제 계속 좀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했고요. 올해 예상의 설비 투자 규모는 280억에서 320억 달러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TSMC 뉴욕거래소에서도 거의 9% 이상의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113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